선 넘는 마케팅 논란입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진행한 이벤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선착순 스낵볼 900명 공짜! 아, 우리 엄마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SNS에 올리면 스낵볼을 드립니다라는 이벤트인데 제목이 이름하여 마이애미 사진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갑자기 왜가 아니고요. 마이, 나의, 애미, 애미야 밥 좀 다오 할 때 애미. 고로 엄마. 박 변호사님, 네. 자, 지금도 이 사건 반장을 대구 본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이 여사님, 혹시 박 변호사님은 이 여사님을 마이애미 이렇게 부르신 적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예. 자, 애미는요, 이 경상도 지역의 방언입니다.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애미라고 하죠. 특히 시아버지나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애미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손 밑에 아들이 아이고 애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무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애미라는 말은 약간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저거를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사람이 봤을 때는 마이 애미? 애미? 이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미란 말이 뭐 쓰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요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진짜 저도 이걸 보고서 이 업체 마케팅팀에서는 이야 진짜 입에 짝짝 붙네. 잘했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칭찬하고 이랬을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말장난을 하면서 낭패를 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문화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애미라고 하는 것 이꼴 바로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마이 애미라고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어머니 계시니? 하는 것을 저기 경상도에 가서 너 애미 있니?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싸움 내지는 폭력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워딩 자체를 상당히 잘못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